Sadi umane. 척추가 아주 아유 약해 빠져가지고 땅.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코뿔소 마냥 앞쪽에 와 두샷 투킬 EPL 18, 19 시즌 득점왕을 수상했던 리버풀의 온라인. 안녕하십니까, JK 해석의 축구연구가 JK입니다. 축통요 짭드리치 고를로 고를로세. 오늘은 구독자분들께서 요청해주셨던 바로 그 축구와 현재 손흥민이 뛰고 있는 EPL 18, 19 시즌 득점왕을 수상했던 리버풀의 스트라이커 앤 윙어 사디오 기뻐만 해. 온라인. 사디오 마네는 1992년 4월 10일에 어디서 태어났나요? 세네갈. 통통통통통통통통. 세네갈 춤. 사디오 마네. 이 선수는 175회 69kg. 뛰어난 신체 조건이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현재 리버풀에서 가장 많은 주급을 받고 있습니다. 빨리 형이라 불러. 통통통. 어릴 때 축구 선수를 너무 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너무 가벼운 것. 근데 삼촌이 마네의 손을 잡고 근처 명문 구단의 테스트를 보러 갑니다. 삼촌 개꿀. 15분 만에 테스트 통과. 15분 동안 뭘 했길래 통과했지? 그 아카데미가 프랑스의 FC 매츠와 협약되어 있는 팀이었습니다. 고속도로네. 무려 18세의 FC 매츠 1군 리그에서 경기를 뛰게 되죠. 아무튼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의 활약으로 잘츠부르크로 이적합니다. 맵페? 통통통. 잘츠부르크에서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를 씹어먹고 어디로 이적하게 되죠? 사우스? 함. 함튼. 함. 물이 영어로 뭐야? 물. 와. 영국식. 통통통. 사우스햄튼에서도 좋은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때 리버풀은 마네를 영입하게 됩니다. 클럽 감독은 본인이 도르트문트 감독 시절 이미 잘츠부르크에서 활약하고 있는 마네를 점 찍어뒀다 합니다. 찍. 사디오 마네. 마네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속도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약 35km의 속력입니다. 어우. 어우, 그러면은 어린이 보호금에서 달리면은 훔치게 되겠네요? 오이? 근데 축구가 속도만 있다고 되나요? 그럼 우사인 볼트가 지금 최고의 선수 아니겠습니까? 온라인. 먼저 어퍼로 다양한 컨트롤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오이. 마네. 이야. 발가락 해볼게요. 발가락. 발가락으로 발가락. 씨. 다시 한 번 더. 오. 발 가라. 발 가닥 말고 발 가라. 컨트롤. 먼저 어퍼가 아주 얇진 않습니다. 그래서 트래핑 했을 때 뭔가 예민한 느낌보다는 좀 둔탁한 느낌이 들고요. 그래도 큰 문제 없이 뉴발이 런닝에서 축구화로 잘 올라온 것 같습니다. 스터드는 총 11개로 구성되어 있고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코뿔소 마냥 앞쪽에 볼 스터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 앞으로 치고 나가는 탄력을 위해서일까요? 당연히 기능성이겠지. 어잉? 어잉? 와우! 저기 보이는 하프라인까지야. 왜 대답을 안 해? 네, 예. 준비. 시. 아, 아이, 준비. 땅. 오. 특별히 이 코뿔소 스터드가 앞으로 뛰어나가는 접지력에 특별히
와. 우와. 자, 또 대결해 봐야 되겠죠? 일로 오세요. 자. 확실히 이 FC 축구하는 인주현 뒤에서 비틀었습니다. 어이차. 좌우밀림 현상은 사실 인주현 뒤에서 정확히 테스트하기는 어렵지만 발가락과 발바닥이 만나는 지점은 아주 유연합니다. 척추가 아주 힘이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약히 빠져가지고 카라는 곰으로 코팅되어 있어 제 발목을 잡아줄 줄 알았죠. 전혀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카라의 혓바닥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접어졌다면 푹신푹신한 쿠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밑창. 생략하겠습니다. 힘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이 약해 빠져가지고 저거 하나 못 구부리네. 아이 약해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킥을 테스트하기 위한 슈링 배럴. 무슨 배럴? 슈링 배럴. Let's go. 어 야오. 야! 원 샷 원 킥. 와! 두 샷 두 킬! 야, 뭐야? 와, 야, 막아! 뒤에!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오유, 네이마르! 야, 네이마르! 야, 막아야 돼, 이거! 야, 어. 야. 오요요요요요요요. 골라. 아 미끄러. 아 미끄러. 아이고. 코는 왜 세워져 있지? 어떻게 가지고 놀까? 아이, 뭐야 이거? 아이, 아이, 너 반칙이야. 오! 뭐야! 와! 왔다. 오케이! 오!
와! 왜? 와! 오휴. 감쪽같이. 아휴, 감쪽같이. 공이 없어졌어. 아, 쳐봐. 와! 감쪽같이 속였다. 야! 야! 와우! 이 뉴발 만의 전용화는 전체적으로 어퍼가 두툼합니다. 거의 하마 가죽과 비슷한데요. 그래서인지 슈팅 시에 예민하고 섬세한 느낌은 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임팩트 시 푹신푹신한 엠복싱 역할을 하마 가죽이 해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발등 슈팅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발등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파울라인 현지 100만 원 해드리겠습니다. 가세요, 나가세요. 야, 현지 100만 원. 와, 네. 좋겠다. 네, 막아야 돼요. 아, 내가 막으면 안 돼? 네. 내가 막을게. 유튜브의 세계가 쉽지 않아. 와! 좀빼기. 와! 아, 골로스 유튜브 채널 만들면 뭐하냐. 열심히 연습을 안 하는데. 올라 올려. 너가 올려. 내가 올려줄게. 진짜로 나 어잉? 이게 뭔가 그 이 포인트 있지? 그 저격수들 여타 쓰잖아. 골로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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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끝이 아니야. 미안해. 딱! 아! 아파. 이번 영상이 좋아요 1만 개 돌파 시 훈쭈 가방을 드리겠습니다. 3, 2, 1 좋아요.